마운트 엠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자, 저번 시간에 캐릭터를 만들고 동료로 검사 허르를 손에 넣었죠. 굉장히 스펙이 좋았던 동료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세죠? 그리고 가문 레벨 1을 올렸고요. 뭐그 밖에 도끼 하나 산거 별거 안 했네요. 이번 시간에는 이 네레체스의 우행 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알 만한 귀족을 만나서 10번 만나면 되나 보네요. 빨리 진행을 하죠. 이거 뭐야? 도바 만나서 반갑소. 믿든 안 믿든 당신을 찾고 있었어. 라다고스 탈출한 건가? 내 동생은 어디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정하시오. 지금 다 말해주겠소. 자네의 형제 자매를 찾았지만 내 파트너였던 갈터가 배신했소. 풀어주기 위한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그가 우리를 붙잡았소. 이 얼마나 추잡한 짓거리인지. 이 바닥에서도 동지를 배신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자는 동안 나머지 놈들보다 더 죄책감을 느끼는 녀석이 내 구속을 풀어줬고 난 탈출했지. 하지만 배신자 놈을 살려둘 순 없어. 그래서 거래를 위해 너를 찾기로 결심했지. 지금 갈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같이 싸워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대가로 나에게 그 개자식을 죽일 수 있는 기쁨을 줬으면 좋겠어. 어때? 근데 우리를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믿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같은데, 넌 내가 필요해. 어차피 내가 너를 함정에 빠뜨렸을 때, 당장 내 목을 베어버리기에 충분한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난 너의 신뢰 따위 필요 없어. 넌내 파트너가 아니라 내 복수를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갑자기 캐스트가 나왔어요. 몇 가지 더 알려줄게. 이 도시 근처에 은신처가 있어. 갈터가 그곳에 네 가족들을 붙잡아 놨을 거야. 내가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같이 가면서 길을 알려주지. 그럼 거기서 보는 걸로 하자고. 갑자기 캐스트가 나왔어요. 나 우행한다고 말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도시에서, 첫 번째 도시에서 가족을 구하라. 이거 먼저 해야겠죠. 일단 가족부터 구해야겠죠. 오르톤가르드 근처 은신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신처 위치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여기네요. 일단은 무기를 좀... 자, 양손 검이 있어야지 검사한테 줄 텐데, 양손 검은 잘안 나옵니다. 나와도 너무 비싸서 살 수도 없고요. 이거를 하나 더 살까? 이거 제가 끼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이거를 하나 더 사서 우리 검사한테 주겠습니다. 아니, 무슨 한 명밖에 안 나온데? 그냥 가야겠네요. 자, 은신처로 갑니다. 드디어 도착했군. 공격하기 전에 몇 가지 할 말이 있어. 똑똑하게 행동해야 돼. 갈터는 태생부터 교활한 자식이니까. 이미 전에 널 이겼고 건달 패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 말보다는 행동이지. 시작하지. 라다고스가 제가 제압했던 약탈자인가 보네요. 그 제가 설정을 처음에 할때 약탈자를 제압했다고 했죠. 그때 그게 라다고스인가 보네요. 그렇지, 내 놈이 그랬었지. 앞장서라고. 언덕 낮은 곳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개울가에서 야영지의 흔적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무장한 사람들이 얼쩡거립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니 약탈과 몸값 그리고 여행자를 덮치기에 딱 알맞은 장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다렸다 공격하죠. 해가 져야지만 공격을 할수 있나 봐요. 자, 공격합니다. 몇명 데려갈지 정하는 거구나. 옛날에 없지 않았나요? 지금 강한 병사들로 알아서 선택이 돼 있나 봐요. 가죠. 괜히 징집했네. 껴! 그냥 가도 되겠지? 잠깐 와봐. 방패를 피시고요. 저기 우리 하르는 하르가 군인보다 셀까 과연? 도끼 하나 들고 있는데. 그리고 어딨어? 라다고스 여기 있네요. 라다고스 무기 허접한 거 보세요. 방패도 없네요. 믿음이 안 갑니다. 자, 빨리 와봐. 선형진으로. 좋아, 갑시다. 공수가 없나 보네? 있네. 허르 뭐야? 허르 한 방에 가는 거 뭐야? 저 동굴로 들어가는 건가? 아닌가? 난 일로 가겠네. 알아서 잡겠죠, 저 정도 스펙이면? 잘 싸우네, 우리 부하들. 지금 허르 빼고는 다 이겼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네? 오, 아니, 아니, 있었어, 있었어. 초원도적이구나. 아, 그러면은 가면 안 되겠다. 먼저 들어가. 그거 있을 거 아닙니까? 투창? 방패 들고 들어가는 걸 허가하겠네. 라다고스가 왜 강해지고 있죠? 나왔다, 나왔다, 포스 나왔다. 이 개자식들, 내가 붙잡은 녀석들의 가족인가? 내놈은 라다거스와 같이 있는 걸 봤는데, 그놈이 사기꾼이라는 건 알고 이러는 건가? 그자가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해서 내 형제들은 어딨어? 더 이상 내놈과 할 말은 없어. 둘중 하나가 죽어야 할 뿐이야. 내놈에게 나와 싸울 수 있는 영광을 주지. 네가 이긴다면 내 부하들이 물러설 거야. 모두 공격! 어디서 일기토질이야? 세 명밖에 없으면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서 지금. 끝. 동생은 어딨지? 아, 명성 3. 이봐, 잠깐 기다려. 내가 은화를 주지. 어때? 눈이, 눈이 왜 이래? 맞아서 부은 거야? 내 놈과 할 이야기는 없어. 내 놈은 라다고스의 전리품일 뿐이야. 라다고스에 의해 갈터가 처형됩니다. 처형하시겠습니까? 예스. 어, 이거 가려지네요. 처형되는 장면은. 여태까지 칼질 그렇게 했는데. 클릭하면 되나? 어떻게, 이거 주시고요. 처음 얻었네요? 아, 노즌. 아, 도바. 네가 당연히 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오, 신이시여. 첸장, 누구도 너를 막을 순 없을 거야. 사랑해. 무사해서 다행이야. 설 괜찮아? 응, 우리는 괜찮아. 동생들이 겁을 많이 먹긴 했지만, 여기서 빠져나가자. 이제 동생들은 오르톤 가르드로 데려갈 거야. 거긴 안전하겠지? 모든 걸 말할 준비가 되면 나중에 거기서 보자. 알았어. 동생 구엔, 뭐 끝났네. 깔끔하네요, 아주. 라다고스가 말을 겁니다. 가족들을 찾은 것 같군. 이제 나와의 거래는 끝났어. 이제 그만 떠나주도록 하지. 나를 놓아주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 난 다시는 이런 일에 빠지지 않을 거야. 어쩌면 옛 동료들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할 수도 있겠지. 제가 보내줘야 되나요? 아, 여기 선택지가 있네. 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벌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이야.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이 교차해서 다시 만날지도 모르겠군. 아, 너희 부하들이 내 부모님을 죽였어. 그에 대한 대가를 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가? 좋아. 간절히 바라건대 내가 아니지. 좋아. 너에겐 굽신거릴 순 없지. 그럼 이제 끝을 보자고. 동생들을 돕는데 거들었으니까 살려줄지 아니면 그냥 죽일지네요. 내가 직접 널 처리하겠네. 잘 가시오. 아싸, 경험치 안 주니? 아, 경험치 안 주네요. 어디, 은신처는 이제 움직이면 사라지나? 아, 사라지네요. 괜히 징집해서 더 느려지기만 했네. 자, 이렇게 퀘스트 끝났고요. 어떻게 뭐 받은 거 있나요? 혹시 명성 좀 볼까요? 명성을 따로 뭐준거 같진 않네요. 아! 오르톤가르드에서 머무르는 중. 오, 야, 스펙 왜 이렇게 좋아? 내가 40몇 아닌가요? 와, 전투갠데? 궁술도 높아요. 말도 잘 타고. 포더랑 알리시카. 도박킴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제가 죽으면은 얘네로 태어나는 건가? 벌써부터 재능을 꽃피우고 있어, 얘네들. 노진이 이렇게 셀줄 몰랐네. 데려가고 싶을 정도인데. 자. 그러면은 메인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저는 예정대로 우행을 하겠습니다. 뭐 선택지가 딱히 없네요. 우행을 일단 하면서 돈을 좀 벌죠. 벌써 1,500원밖에 안 남았네요. 노즈니랑 말할 수 있다. 황금빛 쿠스루. 아버지 없는지 악하단. 태어날까? 영웅을 데려오기. 이거 데려오면 어떻게 되지? 아, 얘 쎄서 데려오고 싶은데. 일단 대화나 해보죠.
대장, 내가 왜 대장이야? 형제 아니었어? 다시 한번 당신의 도움에 감사하오. 아, 의논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내 파티에 참여해 줄래? 포로 판매합니다. 파티에 참여가 됐나 봅니다. 우리 형제. 아, 이렇게 스토리 있는 녀석 참여하는 거 너무 좋아요. 노즈의 스펙이랑 장비를 좀 볼까요? 장비부터. 노즈는 이렇게 애매하게 들고 있니? 한손무기랑 방패를 쓰고 있고요. 방패까지 들고 있네요. 장비는 뭐 따로 더안 맞춰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알아 싸우겠죠 뭐. 근데 활을 쏠수 있었던 것 같은데? 딱히 화살은 없네. 적용하고. 보니까 좀 탐나는 스펙이거든요. 그쵸? 이거 좀 탐납니다. 포람도 찍혀 있고요. 석궁이랑 활. 석궁은 또 가능성이 있네. 더 강해질 가능성이. 하지만 말을 타면 안 됩니다. 우리 부대는 보병입니다. 어디서 말을 탑니까? 상단호 이야기. 나는 도발하고 하오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주번에 도적들이 출몰하고 있어. 내 상단이 약탈당할까봐 무서워. 상단에 호위를 해주면 650원을 줄게. 알겠습니다. 병사도 많은데 호위나 하죠. 어디까지 갈까요, 얘네들? 우리 노준이는 여기 가문으로 들어가 있네요. 동료에 포함이 안 되네요. 아주 좋습니다. 알리시카는 당신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뭐지? 아니, 뭐야, 갑자기. 알리시카의 14번째 생일을 맞아, 이게 14살에 너무 어려 보이는데? 생일을 맞아, 당신은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그녀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거라 여깁니다. 당신이 선물한 것은, 아, 거미죠. 한손무기 레벨이 증가하고, 집중 점수가 증가하고, 활력이 증가합니다. 오. 아, 얘네도 나중에 자라서 동료를 쓸수 있나 보다. 준마, 공학, 전술, 활. 궁수 레골라스로 가요? 그치. 아, 근데 여자애도 이런 시국이면은 검을 휘두를 줄 알아야 되지 않나. 활력과 이제 한손무기 레벨. 한손무기가 기본적으로 없는 애죠? 있네? 그럼 검을 주겠습니다. 균형 잡힌 검을 선물로 주고요. 청소년기부터 그녀는 도전의식을 불태웠으며 실력이 대등하지 않은 어른들과 겨뤘습니다. 그녀는 용케도 검술의 스승을 이겼습니다. 야, 양손은 없나? 양손 아예 없네? 양손 검부대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한손무기 줍니다. 외부에서의 경험이 알리시카의 청소년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특히 전염병 발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의술과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하는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활동 완료. 한손무기 많이 올려줬다 이거죠. 좋아. 강하게 자라려고. 도착! 좋아요. 아, 좋다. 돈도 받고. 어떻게, 이제 귀족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데. 근처에 있는 성으로 가겠습니다. 틸룬. 나는 도발하고 하오. 펜드레이크 전투에 대해 말해주겠소. 몬추그가 아는 바가 있을 거야. 몬추그. 이 녀석이 몬추그네요. 쿠자이트의 귀족이고요. 나이는 38살. 왜 이렇게 다 나와. 자세하게 나와. 마지막으로 캄샤르 근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오, 여깄다. 몬추그, 난 도발하고 하오. 펜드레이크 전투에 대해 알려주겠어? 줬소. 네르체스 황제는 우리 전사들을 용병으로 고용했소. 난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제국은 늙은 곰과 같았어. 배부르고 굶다서는 가진 걸 지키는 데에만 바빴지. 스터지아이는 마치 우리와 같이 굶주린 늑대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소. 가끔은 무리지어 사냥하고 가끔은 그러지 않지. 그리고 가끔 어떤 늑대는 사자가 그 맛술을 죽이길 원하기도 하고. 출정 아이들은 대부분 케르지트였어. 젊은 클랜이지. 그들의 혈통은 우리와는 달라서 언제나 자신들 증명하려고 하지. 어쨌든 전투에서 그들의 족장이었던
고트그가 그의 집안 남자들 대부분을 살해했고 달리 뭐라 말하겠나. 영광에 대한 갈증을 위험하오. 목마른 이와 그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말이오. 클랜은 부흥하고 또 몰락하지. 내 의무는 모든 쿠자이트인들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남편 죽지 않았다면 매수의 부인은 케르제트의 지도권을 넘겨받지 못했을 것이요. 죽음은 기회를 만들지. 커다란 전투에 생존자들은 큰 애도를 표하지만 속으론 기뻐한다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아니 저런 말을 들으려고 이 대화를 한 건가요? 유용한 정보래요. 그렇다고 하군요. 자, 시라토스 성에서 물어보죠. 자, 이쪽 성에서 물어보죠. 뭐야? 아무도 못 만나? 왜? 에피노사. 뭐야? 포도는 당신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프린세스 메이커가 따로 없네. 대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신이 포도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그에게 개발하라고 한 것은 그의 힘. 힘이 세지니까 건방져졌어. 어느 날그 아이가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기술이 뭔지 물어봅니다. 잠시 생각한 당신의 대답은 포람 뭔데? 거래 지도력. 포람. 포람 나이 게임 하면서 써본 적도 없는데. 이번에 최소 갑니다. 포람.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은 그가 정찰의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아, 이렇게 올라갑니다. 활동 완료. 양손을 주고 싶었는데. 에피노사 성에 가서 우행에 대해 물어보죠. 물어볼 수가 없네. 만나서 틸룬. 야, 틸룬. 펜드레이크 전투에 대해 알려주래. 매수이가 아는 바가 있을 거야. 매수이. 오! 에꾸눈. 매수이는 51세고요. 쿠자이트의 귀족입니다. 매수이가 이 부대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성전을 하고 있는데. 저기 혹시 매수이님?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다. 매수이! 여기 있다. 도발하고 하오. 펜드레이크 바쁜 와중에 미안한데 물어볼 게 있어서요. 펜드레이크 전투에 대해 알려주겠나? 그 이름을 저주하겠어! 내 남편은 두 형제들 그리고 셀수 없이 많은 사촌들을 앗아간 그 자식들의 이름을. 케르지트는 가장 부유한 클랜이 아니었지만 우리의 용기로 그것을 만회했소. 황제가 그의 편에서 스터지아와 바타니아 그리고 다른 이들과 싸워줄 사람들에게 은을 약속했다는 말을 돌자. 당연히 우리의 용감한 젊은이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 그들 중 훌륭하고 용감했던 내 남편이 그들을 이끌었어. 우린 블라디아에 싸웠어. 이겼지만 엄청난 학살극이었지. 내 남편이 말이 죽어서 그가 낙마했고 블란디아 시체 사이에 파묻혀 죽고 말았어. 전장 다른 곳에서 황제의 머리가 스터지아 도끼날에 날아가 버렸고 그래서 그는 우리를 도와줄 처지가 못 됐어. 그건 전쟁의 운명일 뿐이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닥친 일이 알려지자 다른 클랜들, 특히 아르킨 놈들은 우리가 약해졌다는 걸 깨달았지. 놈들은 우리 가축을 약탈했네. 저항하는 이들이 누구든 죽였지. 문추구는 그걸 거의 막으려 들지 않았어. 그 일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네. 용맹은 우리를 죽이지만 배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는 교훈을. 고맙소. 아, 이거 뭐 들었구만요. 이제 2스택이야? 이거를 8스택을 더 해야 돼? 너무 싫다. 세빈, 난 도발하고 하오. 펜드릭 전투에 대해 후루나그가 알고 있다. 아, 쿠자이트의 봉신. 39살이고요. 요구리스 성에 있대요. 요구리스 성으로 가죠. 빰빰빰 빠바밤 문추구.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납니다. 저기 누구한테 뭐라 그랬지? 추구야?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펜드레이크 전투에 대해서 알려줘. 후루나그. 후루나그 지금 어딨지? 요구리스 성 근처로 왔는데 여기 근처에 있다는데? 후루나그 후루 후루나그 어딨니? 혹시 여기서 후루나고 싸우고 있나요? 아니죠? 후루나고 없다. 와, 이런 퀘스트를 앞으로 7번 더 해야 된단 말이야. 후루나가 찾고도? 와, 독하다. 후루나고 여기 있다. 후루나고 찾았습니다. 너희들 이거 어떡하지? 후루나고 죽을 것 같은데?
제발 사라져 후르다그. 기다릴게. 저기야, 저기요. 관여하지 않는다. 후르나그야, 마지막 한 명까지 불태우지 말라고. 잠깐만, 잠깐만. 얘네가, 아, 잠깐만. 포로를, 어디다 놨니? 콘스탄 탈리아 세란돈. 아, 혹시 도망갔나? 아, 어디서 찾아, 걔를 또? 후르나그는 아칼라트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아칼라트 추적해서 가죠. 아칼라트가 저기서 쉬고 있구만. 패배자 녀석. 가서 빨리 물어봐야겠네요. 이거 퀘스트 빡세네요. 사실 이동하다가 임금이 너무 달아서 병사도 버리고 빵원 마이너스가 돼서 퀘스트 좀 깨다가 다시 찾는 겁니다. 어디? 아, 이걸로 들어가야 돼? 700원 너무 비싸요,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으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절로 갔다고? 잠깐만. 아니, 아까 저 여기 있다며? 아니, 절로 갔다고? 여기 있으면 잡혀 있는 거 아니야? 내 얘를 어떻게 만나요? 여기 포로로 잡혀 있는 건가요? 뭐, 뜨지를 않는데, 포로는. 병종만 있는데? 그냥 들어가 보죠. 아, 진짜. 어, 겁나 넓어. 그, 감옥으로 가면은 있겠죠. 감옥이 있다면. 감옥이 어디지? 아, 너무 넓어, 성이. 아, 여기가 감옥인가 보다. 저기요. 죄수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자네가 여기를, 아, 잠깐만. 아, 700원 줄게. 나 퀘스트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기 싫어. 설마 여기 없진 않겠지, 제발. 감옥이 왜 이렇게 넓어요? 미로예요? 무슨 궁병을 가둬놨어. 여기 지하 어디까지 있는 거야? 무친, 무친. 아니, 어떻게 찾아? 진짜 진심으로? 카그한, 뭔가 있다. 포로들 있다. 포르나가 여기 있다. 나는 도발하고 하오. 아, 미친. 아, 이런 게 어딨어요. 아, 700원. 잠깐, 성으로 가려면은, 군주 응접실로 갑니다. 군주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발하고 하오. 아니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대화를 해? 친분이 없어서 그런가? 아, 후르나그. 지옥의 후르나그. 아, 나 이거 메인 하기 너무 싫다, 진짜. 나 스카이림에서 넌루트 모으는 것보다 더 화나네요. 700원만 날렸어요. 임금 어떻게 되라고. 저기 혹시 똑똑한 사람 좀 알고 있나요? 루콘이요? 불안합니다. 어우, 바빠, 바빠. 겁나 바쁜 게임이야. 루콘이 여기 성주였구나. 저기요.
알겠어. 나는 네르체스의 부대의 하급장교였어.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네르체스를 배신했던 그 전투와 그가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떠들곤 하지. 네르체스 왕께서 파타니아인의 공격에 복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셨소. 그분께서는 모을 수 있는 군대를 모두 이끌고 출정하셨지. 플란디아인이 우리를 배신했지만 명예로 모르는 야만인들이 별수 있겠소. 행운은 적들에게 미소 지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명예가 이끄는 대로 따랐을 뿐이란 거요. 우리 포병들은 언덕을 넘어 파타니아 요새로 진격하게 했으니 어쩌면 네르체스를 경솔했다 할수 있겠지. 하지만 그는 적들이 방비를 강화하기 전에 거기를 뚫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사람들은 그가 머뭇거렸다고 떠들었을 것이오. 난 스토지아의 포병들에 밀려 야영지로 후퇴하기 전까지 네르체스 황제와 함께 있었다네. 그 다음 전투에 합류했소. 결국 우리는 놈들을 덮붙여 볼수 없었지. 나는 네르체스와 그의 깃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소. 아레니코스가 우리를 데리고 탈출해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주었지. 그 전까지 아레니코스를 별로 존경하지 않았지만 그날 나는 그가 황제가 될 자격이 있음을 보았소. 아, 번역하신 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긴걸 번역하다니. 아, 이제 세 번째인가요? 설마? 아, 태어나서 정말 이만큼 하기 싫은 캐스트가 또 있을까요? 이걸 메인으로 해야 된다니. 저기 알려주실 분을 아시나요? 펜톤에게 물어봐. 바라고스 성이라고 합니다. 바라고스가 맞았나요? 어찌되건 가죠. 아, 제발 가까워라. 제발 가까워라. 아, 가까운 것 같다. 뭔가 느낌이. 제발. 아, 공성 중이면 또 애매한데 갔는데 막 저가 죽고 잡혀가는 거 아니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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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라 제발. 아, 제발. 차라리 성을 먹어. 차라리 성을 먹어. 차라리 성을 먹어. 먹겠다. 먹겠죠 지금. 100대 450이거든요. 빨리 먹어라. 됐다. 저기 얘한테 물어보면 되나 그냥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다. 어? 팬톤인가 뭔가 있지 않았어? 잠깐만요. 팬돔 어딨어? 팬톤 어딨냐고 그러니까. 바라거스 성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근처에 있다는데 왜안 뜨죠? 이 부대에 없었는데요? 지휘관이 아닌데 여잰데. 여제가 알고 있네? 물론이요, 내가 직접 전투를 목격한 건 아니었으나 내 남편 아레니코스가 그에 대해 자주 말하곤 했지. 그는 황제가 신임하는 사령관이었어. 비록 네르체스가 패배를 향해 진군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 재앙에서 뭔가 구해내기는 했지. 스터지아 군대가 우리 방선을 넘어왔을 때 그는 네르체스 근위대 한 무리를 이끌고 뒤로 빠져나갔어. 내 남편은 작은 병력에 단결되어 있었어. 도망자들과 나고자들과 단체로 말이오. 그는 호텔을 이렇게 묘사해서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밤낮으로 추격자들 따돌리는 행군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어. 잘 조직된 제국의 군대만이 그리할 수 있지. 소문이 퍼졌고 도시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 아르니코스는 혼돈에 빠지지 않게 도시를 유지했고 다음 황제를 뽑기 위한 원로회가 열렸을 때 그의 즉위를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 난 과거에도 인간으로서 그를 좋아했소만 그날 나는 그를 인간 이상으로 존경하게 됐지. 그는 칼라디아 사람들에게 선물과 똑같은 존재예요. 아, 고맙소. 자, 이러면은 4개인가요? 아직 반도 못했나요, 설마? 저기요. 혹시 누군가 저한테, 팬톤이 또 아는 바가 있대요. 아, 여제는 다른 걸로 분류되나봐. 여제가 알려준 거는. 그럼 팬톤을 또 찾으면 되네. 그러면은 공짜로, 아니, 편하게 하나 깼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되게 좋다. 설마, 황제급을 만나면 다 알고 있나, 황제들은? 오, 야, 잠깐만. 존나 쏜다, 얘네들. 아프잖아. 아프잖아.
잠깐만, 군대야! 시벌놈, 됐다. 군대다. 지휘관, 나는 도발하고 합니다. 아리온 씨. 아리온 씨는 모르네요. 대장인데. 미개하죠? 펜톤은 누굴까요? 펜톤 입적 부대에도 없네. 펜톤은 대체 뭐 하는 양반이야? 여기 사내오파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또. 칼라도그란 녀석이 알고 있어. 칼라도르? 칼라도그? 알겠습니다. 칼라도그는 또 어디야? 마루나스. 아, 겁나 머네. 이거 무작정 간다고 만나시는 게 아니네요. 여깄다, 여깄다. 와, 만났다. 오다 와주시다니. 이게 무슨 행운이야. 도발하고 하오. 전투에 대해 알고 있나? 난 바쁜 사람이지만 펜드레이크 전투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할 시간이 있어. 선왕 아이들께서는 훌륭한 분이셨지만 어쩌면 너무 마음이 요하셔서 우리가 전장에 나가는 걸 바라지 않으셨소. 그러나 그분은 사라지셨고 그의 사위인 내가 왕위를 계승했지. 왕국의 클랜들은 전쟁을 부르짖었소. 그들은 100년도 넘게 놈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요. 나는 내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지. 사제국은 전쟁에서 함좌가 속을 쓴다오. 파타니아, 인들 남자 대 남자로서 제국 병사들과 맞서는 걸 두려워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지만, 우린 놈들의 계략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꽤 재밌는 웃음거리가 될 거라 생각했소. 그래서 우리는 수비 우거진 고개 양쪽에 애복을 했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소? 놈들은 바로 그 안에서 진군을 했다오. 우리 화살이 놈들에게 빗발치는데 놈들은 그물을 당길 때마다 미친 물고기 날뛰듯이 우왕좌왕했소. 그러다 놈들의 진영이 깨지자 우리는 팔크스의 검을 들고 수확을 거둬들였지. 오, 그 다음 스터지아인가? 전리품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그 얼마나 대단한 과거였는지. 아,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이거 저, 혹시 능력 찍을 수 있는 거 있나요? 이 기회에 한번 봐둬야겠죠? 아, 양손 무기 찍을 수 있네. 93이나 되네요, 저. 그리고, 아, 나만 찍을 수 있구나. 운동 능력도 찍을 수 있네. 자, 도보 상태에서 핸들링이 10% 증가합니다. 걷는 도중에 무기를 잘 휘두른다 이건가 보네요. 방어구 무게가 30% 감소하고요. 당시 지휘하는 도보 3티어 이상의 병종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는 도보 상태 핸들링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이걸로 가죠. 그거 바꾸는 건안 되나 근데? 양손 무기로 상대의 최대 체력이 25% 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상대를 넘어뜨립니다. 보병 고용 비용이 20%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20원짜리 일반 병사를 20% 감소해서 할수 있는 건가? 16원에? 이거는? 플레이어가 이끄는 병종이 적을 죽일 때마다 얻는 경험치가 5 증가합니다. 플레이어 부대의 모든 근접 보병이 전투에서 얻는 경험치가 5 증가합니다. 5% 증가합니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냥. 편하게. 넘어뜨립니다, 갈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힘으로 찍어 누르겠습니다. 아, 이것도 찍을 수 있네? 활력으로 가죠. 짜잔. 학습률 증가. 아, 밑에 거구나. 학습률 증가는 딱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와, 이게 10% 핸들링의 힘인가? 아이고. 어이, 너왜 이렇게 잘 막아? 핸들링 덕분에 데미지도 는것 같기도 하고요. 펜톤이 아는 바가 있어. 또 펜톤이야? 한번 가보죠. 이번에는 만나줄지 모르니까. 펜톤이 귀인이네.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저기요, 펜톤이 이 근처에 있나요? 뭐야, 알고 있네? 대공 라간바드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바타니아의 활에 돌아가신 날 말이지. 그들이 전투에서 우리를 돕겠다 맹세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방벽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할 거라 생각했어. 사람답게 말이오.
하지만 당연히 이건 바타니아의 방식이 아니지. 그들은 산림 속에 숨었다. 튀어나와 네레체스의 선봉대를 죽이고 나머지 시간을 이미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휙 잘라내고 그걸 자랑하는 데 보냈어. 네레체스의 근위대를 직접 마주한 건 스터지아인이었지. 내 아버지께서는 부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시면 내게 물러나 있으라 하셨지만 그분은 선두서였어. 그분께서 놈들을 격파했고 놈들은 흩어져서 요새를 도주했어. 우리는 놈들 쫓아가 성벽을 공격해 무너뜨렸지만 승리의 순간 내 아버지께서는 제후군의 메이스에 당해 돌아가셨어. 나는 전령이 달려와 내 아버지 죽음을 전했을 때 절대 잊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난 슬픔을 삼켜야만 했어. 이젠 내가 왕이니 말이오. 나는 폐허가 된 제국 야영지로 내려가 아버지가 쟁취해내 내게 물려주신 상징으로서 깃발을 챙겼어. 물론 귀족 몇몇이 반항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난 내가 곧 주인님을 보여주었지. 너무 많이 읽었더니 글을 못 읽게 될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덕분에 4명 남았어요. 펜톤군 어딨어요? 우와, 저게 날아가는 거구나. 우와, 날아가는 것 봐. 예술이야. 겁나 멋있어. 우와, 겁나 멋있어. 여기 투기장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 팬톤이? 여깄다, 여깄다. 얘인데? 얘인데 어떻게 만나지? 만나게 해줘요. 팬톤을. 팬톤 어딨니? 관전을 하면 되나? 관전을 하면 만날 수 있나? 팬톤군? 팬톤 왜안 보이죠? 팬톤 여기 없나 본데? 그쵸, 없죠, 지금. 두 글자인데, 이름이. 어떡하지? 성으로 가면 나올라나? 돈을 좀 쟁여놔야 되나 본데, 이거, 진짜로. 뭐야. 알리시카가 강해졌대요. 16세가 됐대요. 마침내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집에서 멀리 떠날 날이 왔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그녀를 어디로 보낼지 선택합니다. 야, 금방 자란다. 기사의 종사가 되기, 한 손. 한손 올려. 강해지렴. 알리시카가 떠나기 전 당신은 전사에게 그녀의 과제에 대해 부탁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될 것. 한손 무기. 토너먼트. 양손 무기 있다. 고된 훈련을 받을 것. 양손 무기로 갈까요? 이미 한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어차피 30대면 뭐. 양손 무기로 가죠. 고된 훈련을 받을 것. 그녀가 돌아와 당신에게 병사들을 고무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경험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알리시카의 매력 숙련도가 증가했습니다. 잘했어. 얘는 임금 얼마 받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44원이구나. 38원. 야, 넌 형제인데 좀덜 받아라, 좀. 얘네 1원, 2원 받고 있는데 너 지금 40원 네가 받아가지고 내가 파산하게 생겼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니, 너 때문이었잖아?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나 했더니. 아. 뭐야, 32명에서 덤비겠다고? 겁나 세졌다, 나. 거의 안 맞고, 압살이 되는데, 이제? 핸들링이 너무 빨라서? 아이고,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아, 언제까지 도망갈 거야? 내가 이긴 걸로 해주면 안 될까?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아, 이 게임 독하네. 뭐야? 겁나 강해. 약탈자로 안 되는구만 이제. 팬들의 에르게온이란 녀석이 알고 있다. 사르고 근처 좋아요. 사르고 불 받아낸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이거? 왜 이렇게 멀어 또 심지어? 가. 데르트 허트란 녀석이 알고 있어. 팔레조나 근처야. 아휴, 저긴 또 어디니? 그나마 가깝네. 지금 맵을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못 만나고 있습니다. 오! 잠깐만, 너니? 난 도발하고 하오. 펜드렉 전투에 대해 알려줘. 패배나 다름없는 처참한 승리였지. 우리 제국이 공격당하면 그들을 도끼로 맹세했었어. 분명 우리는 맹세를 지켜야 했고 바타니아와 스터지 아인들의 침략점이 분명하지만 언제나 자세한 부분에서는 논쟁 여지가 있는 법이오. 궁극적으로 우리 남작들은 제국과 함께 싸우고 싶지 않다네. 제국을 도우러 가기를 거부했지. 네레체스. 그는 우리가 망설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서신을 보내 우리를 겁쟁이며 배신자라고 불렀소. 위험에 처한 불란디아 귀족들에게 말이오. 네레체스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지. 우리는 스터지아에서 합류했소. 난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어. 대신 언덕에서 내 지휘관들이 어디로 가고 누굴 공격해야 할지 조언했지. 그리고 우린 꽤 잘했어. 아마도 그 들어봤을 것이오. 하지만 우리 손실을 입었어. 커다란 손실을 입었지. 소득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걸 빌미로 귀족들은 날 탓했어. 애초에 싸우자고 한건 그들이었는데도 말이오. 난 그날 왕은 언제나 이끌어, 어? 난 그날 왕은 언제나 이끌어야지. 이게 무슨 말이죠? 난 그날 왕은 언제나 이끌어야지. 따라가서 안 되던 교훈을 얻었어. 하지만 꽤쓴 교훈이었어. 아, 이제 얼마 남았죠? 이렇게 힘든 퀘스트일 줄 몰랐습니다. 3개 남았네요.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기분인데. 돈또 300원 남았네. 난 도박힘이라 하오. 에르게온에 대해 알고 있어. 여기서 목격됐다는데 아스트성 옆입니다 지금. 근데 뭐 에르게인은 안 나오네요. 게이아, 게이아 어딨니? 이동했다. 덕을 라니스래요? 옆이네. 바로 옆으로 이동했었구만. 아, 이걸 못 찾았단 말이야, 내가? 오, 여기 있다. 게이아, 빨리. 그렇지, 빨리 나한테 알려줘. 아. 바타니아의 아들이라면 누구든 그날보다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을 거요. 바타니아의 진정한 아들이라면 누구든 말이요. 들어보시오. 반도 바로 직전에 우리의 대왕 아이린은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그의 입양된 아들 칼라도가 왕이 되었지. 그 일로 안 좋은 말들이 많소. 알고 있어? 하지만 내 하나 말해주지. 선왕 아이린은 그날 칼라도가 쟁취한 그 커다란 승리를 평생 쟁취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그들의 선두가 구불구불한 길로 들어올 때 숲속의 늑대들처럼 기다렸어. 심지어 그들은 그들을 지켜줄 궁병들도 없이 다가왔지. 칼라도가 풀피를 불자 우리 부대의 궁수들이 쏜 화살에 그들이 쏜 화살에 그들이 전방향으로 날아가 박혔어. 그들이 방패 뒤에 숨으면 그 반대쪽으로 날아가 박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어. 정말 장관이었지. 놈들이 순하고 겁먹은 양떼마냥 부들부들 떨면서 혼비백산하며 달아나자 남은 전사들이 팔크스와 검을 들고 놈들을 덮쳤어. 나는 놈들을 마구마구 썰어버렸지. 12놈이 머리를 치였는데 최고로 많이 잡은 자에게 비해서 턱도 없더군. 아, 내 손주들은 내가 이 이야기 하는 것에 질려버렸다오. 고맙소. 됐나? 지치네요. 2개 남았네요. 왜 이렇게 지치지? 올렉이 알고 있을 것이오. 초르노바스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초르노바스요. 지휘관이요. 지휘관 제발. 알고 있어. 고두님 감사합니다.
그건 그야말로 광기였지. 제국 일생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혀놓고 우리는 깃발을 가지고 다투며 그걸 낭비하고 말았어. 늙은 올렉이 죽은 황제의 손에서 용의 깃발을 꺼냈다고 하더군. 하지만 라간바드 대공은 전투에서 그다지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그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했어. 적의 피로 흠뻑 젖었던 올렉은 라간바드를 비웃고 네 장난감을 찾으러 가라고 말했지. 라간바드는 그를 한대 쳤고 올렉은 무릎으로 깃발을 부러뜨려 그의 코앞에 던져버렸어. 아니면 그저 라간바드가 라간바드답게 굴었을 뿐인지도 모르겠어. 그는 바타니아 왕 칼라도가 나타날 때 잔뜩 화가 나 있었어. 바타니아인들은 제국 선봉대의 시체를 벗기나 바빴고 그걸 본 스타지아인들은 화가 났었거든. 그래서 라간바드는 그에게 겁쟁이라고 말했고 칼라도그는 그를 비웃고 가버렸지. 가장 강력한 봉신을 욕한 데다가 가장 가치 있는 동맹을 욕보이다니. 잘하는 짓이지, 안 그렇소? 하지만 그도 그 이후로 머리가 좀 컸는지 더는 같이 있어봐야 재미가 없을 것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또한수 배웁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픕니다, 너무. 돌아다녔더니. 포림. 포림군, 알고 있어? 올렉이 어딨어? 올렉군 어딨어? 너희 군 있니, 혹시? 아니네. 여깄다. 감사합니다. 이 망할 퀘스트를 끝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발, 날 기다려줘, 제발. 미친놈이네, 저거. 어떻게 들어가? 돈도 없어, 지금. 악마 같은 놈. 코앞에서, 오, 올렉, 제발. 펜드레이크 전투에 대해 알려주시오. 승리요, 내 아버지께서 취하고. 라간바드가 빼앗으련. 선왕, 바딘 슬라프께서는 용감하셨소. 그가 우리 모두를 전투로 이끌었지. 나는 아버지 곁에서 방패를 사이에 두고 제국군과 마주했어. 우리의 싸움 방식은 방벽에 부딪히는 어떤 전투와 다를 바가 없었어. 밀고 밀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하지만 진실로 그걸 모사하기란 불가능하오. 그냥 스터지아인들이 보통 이기는 전투라고만 해두겠어. 우린 제국에서 쓴맛을 보여주었고 놈들은 분열의 성벽으로 도망쳤어. 거기서 놈들은 다투며겠죠? 다투며 바위 그리고 그 저주받은 불덩이를 던져댔지. 우리는 한 명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어. 바딘 슬라프가 메이스에 맞아 떨어졌지만 내 아버지께서는 올라가 놈들을 썰어버렸고 우리를 식별시키며 승리를 이끌어주었지. 라라라. 잠시만요. 내 아버지께서는 죽은 네르체스의 손에서 제국의 용의 깃발을 가졌소. 유명한 이야기지. 하지만 직후 라간바드 그 꼬맹이는 소유권을 주장했어. 내 아버지께서는 무릎으로 그걸 꺾어버리고서는 그에게 던지셨지. 그 장난감이나 갖고 놀라면서 말이야. 참 좋은 시절이었어. 정글도 얻고 싶다면 두명 정도 이야기해볼 만하겠군. 뭐죠? 연기 퀘스트인가요? 이스티아나는 네르체스의 비공식적인 첩보가 아니었어. 그녀는 에피크로티아 근처에 살고 있어. 정보 들었으니까 새 정보를 줬습니다. 그는 네르체스의 경호원이었지. 아마 마루나스 근처에 있을 것이요. 그가 예전에 비해 꽤 많이 달라졌다고 듣긴 했어. 고맙소.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이 둘을 만나는 퀘스트가 활성화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깨고, 이거 가문 티에 올리고 방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포도와 알리시카를 만났죠. 바르고스 성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노진이 월급을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월급이 아니라 주 1급인가요? 어찌됐건 일당 정신이 없네요 지금.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메인 퀘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메인을 깨야 될지 아니면은 공방을 하나 지어서 돈을 좀 수급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계속 돈을 모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